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브라더 미싱 바늘의 실 꼽는 법입니다. 해당 모델에는 실 꿰는 도움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바늘 끝에 보면 바늘 구멍이 있습니다. 실을 바로 끼우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 갈고리가 바늘 구멍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갈고리에 실이 걸려서 바늘 구멍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윗실은 아래로 빼줍니다. 좌측의 고리에 실을 옆으로 걸어야 합니다. 도구를 내리고 옆에 고리에 걸어서 실을 수평으로 해야 합니다. 도구에 걸어서 실을 옆으로 두고 바늘 구멍을 통과한 고리 후크에 걸어줍니다. 다시 원위치로 올리면 실은 바늘 구멍 안에 들어갑니다. 고리 부분을 옆으로 쭉 빼주면 끝. 안전을 위해 항상 전원을 끄고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준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실을 꼬이지 않게 두면 됩니다. 각도를 바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은 위에서 나옵니다. 실 꿰기 도구를 내리고 옆에 고리에 실을 걸어서 수평으로 맞춥니다. 바늘 구멍 앞으로 나온 후크 갈고리에 실을 걸어주고 실 꿰기 도구를 다시 원위치 시키면 바늘 구멍 안에 실이 들어갑니다. 살짝 나온 실을 빼주면 완성! 오늘은 브라더 미싱 바늘의 실 꿰는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